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에 왔고요. 오늘은 아유 길게도 안 가고 많이도 안 찍고 구경이요? 아유, 구경 매일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구성을 다이어트 했습니다. 아유, 진화하지 무슨 구성까지 다이어트. 아유, 나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조금, 해졌어요. 아이, 거기까지 모르겠고. 어쨌든, 아유, 구성이 많아서 고민도 되고. 아, 난 하나만 필요한데. 무슨, 하나씩 저기, 살도 안 깎고, 선물도 없고. 아유, 자, 오늘 기대합니다. 왜요? 살은 안 깎아도 깎은 살도 있어요. 깎은 살도 있어요. 어우, 세상에. 자, 깎은 살도 있고. 그리고 또 있어요. 뭐요? 선물. 예, 오늘은 딱 그럽니다. 갖고 싶었는 거. 이제, 제가 오늘 구성은 솔직히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키핑장을 여러 언니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여러 언니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하나만 사면 안 될까? 그런데, 어이, 사?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에이, 그러면 안 깎잖아. 선물도 없잖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그거죠, 언니들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 그래. 그 사장님, 그러면 하나만 사도 뭐좀 줘봐라. 하나, 둘, 셋, 짜짜짜짜. 하나만 사도 뭐좀 줘봐. 에이, 자, 제가 말할게요. 노을이 8만 원이요? 6만 원에 짝대기 했어요? 잠시만요. 아유, 세상에 안 보여요? 자,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할게요. 구독자님들이 영상으로 볼 때는 크기 차이가 별 차이 없어 보일 수 있고, 혹은 군생 차이가 별 차이 없어 보일 수 있고, 가격은 한 농장에서 나와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노을이요? 아니, 원래 그거 6만 원이에요? 에이, 군생이 많잖아요. 애기, 새끼. 그리고 이보다 더 풍성한 거요? 새끼가 더 많았잖아요. 왜냐면, 제가 눈으로 봤을 때 가격 차이에 상품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나 노을 사고 싶어.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사세요. 구경합니다. 자, 노을 8만 원짜리가 6만 원인데 수량은 한정인데 잠시만요. 어디 갔어 선물이? 잠시만요. 짠짠짠. 어딨어요? 잠시만. 아, 야, 봤어요. 봤어요. 이거 준다는 이거 저저저저저 이거. 어우, 세상에. 에보니 만 원짜리 준다는 거요? 어우, 세상에. 살 요구는 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또 이랬다. 아니, 내가 노을 엊그저께 다남 채널에서 얼마에 봤는데 얘는 뭘 깎고 깎기는. 에이, 원래 가격이고 이렇게 군생이 있는 애기들은 군생이 더 많은 거더 비싸더만. 나도 봤어. 상품이. 그쵸, 우리가 그랬죠. 돈은 거짓말을 안 해요. 예, 애기가 거짓말을 안 해요. 에이,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야, 노을 맘에 드네. 자, 어쨌든 8만원짜리 6만원에 가고, 만원짜리 딱 단품입니다. 수량은 끊임없이 밑도 끝, 에이, 수량 한정. 에이, 왜 여기는 안 썼디야. 내가 말로 합니다. 자막으로 띄울 겁니다. 수량 한정이에요. 네. 에휴, 세상, 5개? 거기까진 제가 알수 없고, 수량은 왜냐면 여기 선별장에도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진 제가 알수 없고. 자. 노을 하나에, 가격은, 어유 세상에, 짝대기는 왜안 쳤대? 8만원짜리 6만원, 에보니 선물. 자, 그 다음에, 레드 티아라요? 잠시만요. 야가 레드 티아라요? 가격은 왜 없어? 응? 잠시만요. 자, 레드 티아라. 사장님, 레드 티아라 가격표가 없어. 자, 레드 티아라. 어우, 세상에. 가격표 없으면 다남다육이 자막으로 쓰면 되지. 그죠? 네. 요 아이가 레드 티아라이고 가격은 얼마래요? 원래 6만원, 6만원. 맞죠? 이제 노을까지. 예. 세상에, 에보니 준다고? 이 에보니, 자, 노을 사도 주고, 이게 단품이에요. 에이, 깎을수, 야는 6만원이래요. 레드 티아라. 야하고 야하고 두 개가 간다는 겁니다. 에보니? 아우, 내거 봤잖아요. 물론 이게 종자포트여서 크진 않으나, 성인 표현은 선물이죠. 크리스마스 선물 줍니다. 예. 아마도 받을 때쯤 되면 1주년, 다남다육 1주년. 자, 레드 티아라이고, 가격은 6만원, 에보니 만원 준다. 그 말입니다. 야가, 어우,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낱개 가서 갖고 싶었더만. 왜안 깎어? 그리고 또 선물도 없어.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대신 오늘 영상은 어떻게 해요? 아, 길게 안갈 거예요. 뒤에 이어 안갈 거예요. 왜냐면, 딸랑 얘만.
몇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만. 그래서, 여기 구경은 이창 저창, 이 채널 저 채널이 아니면 다남다요 채널도 영상이 몇 갠데 천 개가 넘었더만. 자, 이렇게 해서 구경하십시오라는 거고, 딸랑 하나 살때 깎은살도 있고 선물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레드 티아라 다 보셨죠? 예, 자, 갑니다. 노을 레드 티아라까지 끝이죠? 그 다음에 하나 둘셋 짜짜짜짜짜짜짠. 어우, 세상에, 환엽 파손? 환엽 파손? 내가 파손을 그렇게. 어머, 젖방살이 하는 애 있죠? 있죠? 네. 어우, 참나. 얘가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자, 가격이요? 6만 원. 깎어요? 에이, 다남다 여기 다이어트해서 깎는 거는 이제 아까 노을 하나 외에는 깎는 거는 그 대신, 아유, 우리 저기 에버그린 대표님이 어떻게 구독자님께? 크리스마스 선물. 자, 하나, 둘, 셋, 짠짠짠. 환엽파손 6만 원, 에보니 증정. 자, 갔죠? 딱 요거만 갈 거예요. 자, 3번입니다. 3번 주세요 하셔도 되고, 환엽파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을 담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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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머, 세상에, 선물이 더 마음에 들어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때 이런 거죠. 사은품 주는 게 신경 써서 본품 사요? 나도 그런 적 있어요. 양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등산용품 스포츠 매장 가면, 어머, 저 양말이 갖고 싶은데, 공짜로 준대네. 그럼 뭘 사요? 추리닝. 에이, 다 그런 적이 있지. 왜 없어요? 시침 뚝 떼지 마세요. 나만 그래요? 자, 환엽바손 6만 원인데, 얘 같이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끝. 더 가요? 어휴,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있어요. 내가 솜니엄을 그렇게 갖고 싶었더만. 어머, 근데 솜니엄 또 가격도 5만 원이에요? 그래도 뭐 줘요, 안 줘요? 빨리 말해. 어머, 세상에, 솜니엄이 맞아요? 나 그렇게 갖고 싶은 솜니엄이 맞아요? 어머, 세상에, 약간. 어머, 세상에, 환엽이, 아, 저기, 뭐야. 솜니엄이 맞네. 자, 하나, 둘, 셋, 합니다. 하나, 둘, 셋, 합니다. 괜찮아요? 아유, 다남다육이 선물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색을 좀 내야지. 하나, 둘, 셋, 짜짜짜짠. 에보니. 예, 솜니엄 5만 원에? 예, 여기 안에 또몇만 원이라고 안 썼대. 예.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제가, 에이, 아유, 바빠서 그러지? 바빠서.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솜니엄 사심은? 에보니. 어우, 세상에. 이렇게 두 개가 받으니까, 깎어요? 에이, 다이어트해서, 저기, 여기 사장님 살 깎아요? 지살안 깎으면 사장님 살이라도 깎지. 에이, 참나. 자, 여기 어떻게 해요? 예. 자, 솜니엄 5만 원, 플러스, 에보니 만 원, 이렇게 갑니다. 자, 너무 고맙잖아요. 왜냐면, 딱 보니까, 자, 1번 가요. 1번, 2번, 3번, 4번이 다 내가 버킷리스트에 5개인데 하나는 머리야. 있어요. 하나요? 마지막에 갈 거예요. 자, 버킷리스트에 딱 있는데, 버킷리스트에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건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더만, 다남이 어쩌면 내 맘하고 똑같이. 어휴, 세상에. 자, 그 다음에 5번은 아니지만, 혹시 나는, 그래도 솜니엄 그보다 작은 종자 사고 싶다 그러면 요거 하셔요. 25,000원. 에보니는 안 되지. 내가 말다 해. 아유, 에보니는 안 되지. 에보니는 안 됩니다. 자, 구경하시라는 거고. 제가 여기 아무리 짧게 가려고 해도 하나만 더 갈게요. 에보니 들고 갈게요. 여기는 일산 통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 농가이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큰 아이들 대품 구경하러 오시면 되고, 이 대품이 그 하우스에 종자로 쓰던 아이들이고, 아유,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님께 영상을 못 찍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다 쭉 올려놓았고, 또 다남다육이 지금 어디 가냐면요. 아우, 세상에. 구경만 시키면 뭐해. 내가 하나 필요한 거좀 사야. 자, 하나, 둘, 셋, 째째째째. 환엽바손이 이렇게 멋져요. 분에 심어 놓으니까. 아우, 세상에. 멋져요.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짠. 자, 제이드스타. 9만 원인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마무리 영상으로 붙여갑니다. 예. 어우, 에보니 달라고 딱 하나입니다. 제이드스타 9만 원짜리 하나에 얘 가는 겁니다. 얘가 그 놈으로 골라달라고.
1번 전화하시면 뭐라고 말해요? 아유, 좋은 놈 줘. 이거 맞죠? 누구나다, 누구나다. 그 다음에, 자, 제이드스타, 아유, 잠깐만, 니네들, 얘넨 다 종자라고 그렇게 나한테 말하더만, 참, 판매 안 된다고 말하더만, 잠시만, 낑겨보자, 얘. 이렇게, 이렇게. 6만원짜리도 얘 하나. 예. 6만원짜리 얘 하나. 아우, 다남다 유흥을 그렇게 보셔요? 참. 아우, 세상에. 아유, 우리 구독자님이 오셔서 다남다육을 리얼하게 그냥 흉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제이드스타 6만원짜리 하나도 에보니. 자, 그 다음에 9만원짜리 하나도 에보니 갑니다. 그런데 제가, 자, 영상을 이렇게 비교해 드립니다. 야는 6만원. 자, 그리고 야는 어떻게 해요? 9만원.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들이 또 얼마 전에 4만원 구매하셨어요? 크기가, 종자가, 이제, 환엽은 맞아요. 여긴 또왜 환엽을 안 썼대요? 환엽은 맞지만, 내가 봤었을 때는, 4만원대는 또더 작아요. 그런데, 그냥, 제이드스타만 보고, 어디는 9만원이다, 어디는 6만원이다, 여기는 4만원이네? 에이, 세 개를 다 비교했으면 속 시원하겠구만. 제가 그 4만 원대는 조금 다른 집이잖아요. 그래, 어쨌거나 제가 봤었을 때 최소한 같은 거를 금액이 다르게는 그럴 수가 없지. 그럴 수가 없지. 아이, 그렇게 하면 다남이 나쁜 사람이지. 제가 봤었을 때 최소한 가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옷 사러 갔는데 만 원짜리 살 수도 있고, 2만 원짜리 살 수도 있고, 속옷 하나에 10만 원짜리 살 수도 있는 거잖아. 다육이는 그렇게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다육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다만, 내가 봤었을 때 확연히 차이점이 있어서 가격대를 다르게 찍는다. 그 말입니다. 어느 분이, 그럴 수 있죠. 아, 나는 이보다 더 작은 거 살라고 그랬는데, 어느 영상 보니까 4만 원이네? 물론 취소해서 그 4만 원의 상품을 살 수는 있으나 4만 원과 6만 원의 크기가 같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예. 아이, 구독자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 농장 사장님들이, 아유, 우리 거 거기 왜이그 아이,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봤었을 때 확연히 크기가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꿈에 그리던 버킷리스트 5까지 갔습니다. 아, 영어 5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제가 그랬어요. 아유, 단품이지만 그래도 엑스마스 선물로 좀 줘라. 아유, 세상에. 이렇게 해서 모든 상품에, 예, 단품이지만, 그래서 다 사요? 5번까지 다 사요? 그럼 에보니가 5개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에서 조금 더 진솔하게 영상에 네,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예, 다육이도 꽃이 핍니다. 꽃보다 이쁜 다육이도 있지만, 예, 꽃을 핀 다육이가 더 이뻐요. 아유, 미니벨, 미니벨. 아유, 세상에, 못 의심께 했더라면 꽃이 한 바구니였을 텐데, 여기 어디예요?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에 제가 왔고, 여기 다새 포트. 아유, 저거 한 번만 찍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아무리 짧은 영상이어도 할건 해야지. 자, 새 포트 5,000원, 일곱 포트 10,000원에, 아유, 전화번호요?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에 제가 왔고, 여기는 오래 전부터 이 빨간 포트, 그다음에 바위솔, 선인장, 천년초 등을 재배했던 농장이지만 지금은 창이 대세예요. 어우, 창이 다 샀어요. 창만 날 사요. 이래서 창까지 재배를 하면, 그래서 농가는 따로 창이니 국민이니 바위솔이니 이렇게 구분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유, 숙제 풀렸고 하나 둘셋 갑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 말이 빠른 거 보면 짧죠. 자, 황홀한 연꽃이요? 얼마나 이뻐요? 가까이 가요? 짠짠짠짠짠. 아, 몇판 있어. 잠깐만요. 농사 짓는데 판이 문제야. 어우, 저쪽 1200평짜리 8동인데, 거기 아직도 있어요? 어유, 잠시만요. 짜짜짜짜. 이게 다 황홀한 연꽃이에요. 자, 그러면, 아유, 그냥은 안 찍지. 선물. 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오늘 진짜 눈호강 하셨어요? 왕대품, 초대품? 예, 큰 거만 황홀한 연꽃? 아유, 포트는 작으나 달달달 구워진 황홀한 연꽃 한 개는 2,000원, 5개 10,000원이요? 에이, 똑같아요.
무슨 짧은 영상을 혜택 지 살도 안 깎고 사장님 살도 안 깎아요. 하나 둘셋 짜짜짜짜짠. 아유, 이렇게 합시가라고. 뭐 세상에 화분은 어디서 났대. 자, 하나 잠깐만요. 황홀한 연꽃 몇 개예요? 쉬어봐야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어머나, 숫자 잘 쉬었어요. 네, 자, 그리고 러블리 로즈 보이니까. 자, 둘넷 여섯 몇개 심었대? 둘, 넷, 여섯. 왜또 여덟 개야? 아, 그럼 얼굴이 두 개짜리가 있나 봐요. 자, 잠시만요. 응, 이게 러블리 로즈. 내가, 응, 화분 영상 할 때마다 이쪽 집, 저쪽 집을 다 러블리 로즈를 심었더만, 러블리 로즈가, 예, 애기, 봄에 이렇게 키워서 봄에 출하할 거를 싹쓸이. 자, 하나, 둘, 셋, 짜짜짜짜짠. 황홀한 연꽃 다섯 개 하면 만원 맞습니다. 두개더 줍니다. 자, 러블리 로즈 다섯 개 하면 만원 맞습니다. 두개 주니까. 합의. 이런 거죠, 또. 애기, 그럼 아까 영상 왜 봤어? 세개 오천 원, 일곱 개만 원. 품종마다, 얘네들은 품종마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러블리 로즈를 사러, 저희 우리 키핑장 언니요. 이름 밝혀요? 제리 언니? 아니, 그 언니는 세상에 이 러블리 로즈 사러 차 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온천지 다 뒤져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짧은 영상입니다. 금방 마감하여. 아유, 무슨 어디 가려고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 자, 하나, 둘, 셋, 짜짜짠짠. 황홀한 연꽃 다섯 개 만원. 플러스 두 개, 화분 일곱 개, 결제는 만 원만 합니다. 러블리 로즈 다섯 개만 원. 플러스는 또 서비스야. 아니면 원래 가격이야. 궁금한 건 그거죠? 에이, 그런 거알거 없어. 돈만 내고 몇개 받는 것만 알면 돼요. 자, 러블리 로즈 일곱 개, 결제는 만 원만 합니다. 두개 해도 이런 거죠. 2만 원 결제하시면 얼마예요? 2만 원 결제하시고 14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쁜 애기들이냐면, 묵은 애기를 표현해요. 묵은 애기. 아우, 세상에. 지금 밖에 온도 더워요? 추워요? 아우, 여기는, 아우, 엄청 더워요. 여기는 막 이불이 잘돼 있고, 우리 하우스는 애들이 추워서 꽁꽁 얼고, 여기는 더워서 그냥 땀이 뻘뻘 흘리고. 아우, 세상에. 자, 황홀한 연꽃 봤어요? 예, 왜냐면 수량은 밑도 끝도 없이 있진 않아요. 수량은 이게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듬으로 심으실 수, 아유, 원래 다섯 개밖에 안 했는데 내가 그랬죠. 일곱 개 심어놓고 다섯 개 주면 되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아, 러블리 로즈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얼굴 하나짜리도 얘가 하나잖아요. 근데 얼굴 세 개짜리는 얘도 하나로 가는 거예요. 얘, 입꼬지했나, 적심했나 본 거죠. 얘도 하나로 치고, 얘도 하나로 치고, 포트로, 아이, 다 뽑아가겠죠. 그거는 이제 사장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런 것까지 내가 말해야 돼요? 어쨌든, 자, 어머 세상에, 러블리 로즈가 이렇게, 얘는 딱한 버튼이에요. 한 버튼, 이렇게 한 버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황홀한 연꽃 다섯 개만 원이나 두개더 주고, 러블리 로즈 다섯 개만 원이나 두개더 드립니다. 예, 2만 원 해도 황홀한 연꽃이 일곱 개, 러블리 로즈 일곱 개. 초특가요? 아, 짧은 영상이요? 아유, 세상에. 너무 멋져요? 이거요?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요즘에 대세예요? 쪼꼬미 합식이요? 아우, 자, 있는 거 합식하셔도 되고, 황홀한 연꽃은 누가 좋아해요? 다남다육이요? 러블리 로즈요? 다남다육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 농가에서 짧은 영상으로 초특화 영상이었습니다.